스티커품 길어져 뭉치지 않도록 풀어준다. 팬에 이제 채소를 볶아주실 거예요? 예, 예. 일단 처음에 양파, 형 먼저 내주면 양파 먼저 볶고요. 양파 색깔이 예. 살짝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익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살짝 투명해질 때? 네. 그때 자, 오징어를 넣겠습니다. 오징어 넣고요. 오징어 너무 많이 익히면 질기기 때문에 예. 오징어는 쫄깃한 식감을 위해 적당히 익혀주는 것이 포인트. 이대로 양념 넣고 하시는 예? 오징어 볶음. 아, 이거 오징어 볶음. 네, 괜찮네요. 해주시다가 오징어 좀 절반 정도 익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징어 절반 정도 익었을 때 기어두신 카레에 넣어놨던 카레물을 카레물을 붓고 뚜껑을 덮은 뒤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여준다. 아, 지금 우리가 맛있게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오징어 카레 덮밥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오징어 카레 덮밥이요? 예, 예. 제가 원래 카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다른 재료랑 그런 거 다 있었는데 고기 종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징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하고 넣었는데 쫄깃하면서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징어 카레 덮밥을 만들게 됐어요. 우연찮게 만들게 된 거군요. 네. 카레가 끓으면 미리 썰어놓은 재료들을 넣어주는데 파프리카의 아삭함과 사과의 향긋함을 살려주기 위해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2, 3분 정도 더 끓여준다. 지금 카레가 끓고 있으니까요. 예, 예. 잠깐 옆으로 비켜놓고 예, 예. 지금 아침에 국이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달걀 김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아, 카레만 먹는 게 아니라 국도 같이 먹는다고요? 네. 먼저 자, 냄비에다가요. 고소한 국물 맛을 내줄 마른 새우와 멸치를 넣어주고 육수가 끓어오르면 건져낸 뒤에 달걀을 풀어 끓는 육수 위에 살살 부어주는데 달걀이 들어갔을 때는 익기 전까지는 저으시면 안 돼요. 아, 저으면 안 된다고요? 네. 왜요? 그 달걀이 깨지면서 국물이 뿌얘질 수도 있고요. 맑고 이쁘게 끓이기 위해서는 달걀을 익을 때까지 저으시면 돼요. 바삭하게 구운 김을 넣어주면 더 깊은 국물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 김 쓰실 때는 예, 예. 김밥용 김을 좀 써주세요. 김밥용 김이요? 네. 왜요? 김밥용 김이 잘 엉겨있어서 네. 풀어지는 게 적기 때문에 김밥용 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달걀은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끓여주고 여기에 잘게 썬 파를 얹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해주면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기는 달걀 김국 완성!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매력적인 이색 메뉴 오징어 카레 덮밥까지 과연 그 맛과 영향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오징어 카레 덮밥에 들어가는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을 돕고 카레에는 커큐민 성분이 풍부하여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김이 들어간 달걀 김국 역시 영양 균형을 돕는 아침 밥상으로 좋습니다. 고기보다는 훨씬 오징어가 씹히는 맛이 쫄깃하면서도 더 잘 씹히네요. 오징어도 크고 채소도 크고 사과도 아삭거리거든요. 후다닥 아침 밥상 포인트. 오징어로 만들어 쫄깃하고 담백한 카레. 비타민이 풍부한 김으로 아침 탄력도 업. 입맛 없는 아침 오징어 카레 덮밥과 달걀 김국으로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마산명산 몽고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문화상품권, KYK 김영기 환원수에서 백화점 상품권, 시스템 영어교실 주니어랩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